안녕하십니까. 249 섀도우 주드 때 3만이군요. 내용 쓰면 또 늘어나겠죠? 내용 어딨어? 나왜 내용을 못 찾냐? 아, 있구나. 여기겠지? 뭐야? 부수구나. 내용 어딨어요? 내용이 없는데? 내가 못 찾는 거냐? 어딨어? 아, 올렸어.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니온을 확인을 해줍니다. 아, 유니온이 너무 낮다, 그지? 아쉽군. 아, 선행하려고, 오케이. 아, 암살 플립터 코인 써요? 아, 진짜? 암살 메이가. 암살 이렇게 안 쓰고. 이거는 왜두개 같이 해놨대? 저는 어떻게 썼냐면은 이거 없애고 암살만 매크로 해놨어요. 그럼 더잘 나간대. 그래서 암살 메이 암살 썼지. 그렇고. 아, 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 올롤 7볼링 18% 에디가 15% 15% 4에 64. 아, 타일이 가해 10짜리군요. 퍼이너를 썼거나 직작을 했거나 둘중 하나지 않을까 싶고. 목이 4단계 추업이라 하나요? 두 번째 거 어쨌든 500에 00 올셋. 아, 아주 좋습니다. 03%까지 아주 가성비죠. 예불킨 5에 35, 27% 에디 공식, 21%에 에디 안조레, 럭십에 추업이 좋아요. 완작에 966 에디 공식, 18성, 20성 아행 럭럭. 아행 럭럭. 아, 좀 아쉽게나 좀 에디가 아주 좋습니다. 5에 35, 20성. 아, 주운작을 했군요. 아, 아쉽습니다. 996, 아, 24%. 에디 한 줄이 또 아쉽죠. 에디 한 줄이 아쉽고요. 죄다 18성이네. 18%. 또 에디 한 줄. 하, 에디가 문제군요. 15%. 아, 이거는 하트는 비싸가지고. 에디 한 줄. 에디 한 줄. 죄다 에디가 한 줄이네요. 07의 럭인가요? 18성. 이거는 그거 한거 같은데? 스크롤? 그런 거 같고. 에디. 아쉽습니다. 방공방인데 2탈 3%. 아, 방패. 야. 교불이라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레전의 유니크 966짜리. 아, 확실히 공격력하고 20성이다 보니까 힘덱이 어마무시하긴 하네요. 펫. 아, 뭡니까 이거? 좀 아쉬운 자기예요. 템에 비해 그래도 악공 스크롤까진 가야 되지 않았나 싶긴 하네. 그렇고. 무긴 어딨어? 아, 이거 안드로이드구나. 블랙라벨. 야, 역시 가성비는 머니모드 해도 블랙라벨이죠. 오케이. 양템 봤을 때좀 아쉬운 거는 반지지 뭐. 반지 패스. 교불이니까.
에디가 다 아쉽네. 반지는 바꿔야 될것 같고, 쓰게 된다면은. 맞아. 다 에디가 너무 아쉽다, 그지? 에디가 너무 아쉽네. 하트도 뭐 나중에 큰 걸로 바꾸든가 해야 될것 같고. 에디가 다 문제였고. 아, 여기서 진전을 하려면은 제 생각은 유니온부터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야, 15, 15가 뜨는구나. 20, 15, 15. 15가 두 번째 줄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구나. 야, 씨. 아주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나라면은, 템 건들기에는 에디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죠? 반지는 바꾼다고 치고. 저라면은 유니온 8000을 찍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붙이는가? 박모가 40이 들어가겠죠? 크뎀 올라가고, 보궁 다 들어갈 거고. 박모가 40이 들어가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 이건 못 움직이고. 박모 40불 빼야 되는데, 뺄 게 없네. 어떡하냐. 그러면은 수공 올린다고 치고. 야, 되게 애매하게 돼 있다. 근데 왜 캠 꺼져 있습니까?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 캠이 생명이거늘. 어쨌든. 아, 다시? 아, 그건 좀 그렇지. 저라면은, 일단은 반지는 바꿨을, 이거는 바꿨을 것 같아. 다른 걸로 좀 알아보고. 일단 첫 번째. 그다음부터는 내 생각인데, 그냥 아싸리 스케일 크게 들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 반지는 바꾸고 스케일로 와야 될 것 같아. 여기서는 더 들고 가기 좀 그렇고, AD 작업할 거 아니면은 놀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반지는 바꿔. 놀장으로 들고 와. 일단은 스케일 큰 거는 일단 내비둬. 아, AD 어쩔 수 없네요. 스케일 크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스펙업 하려면은 스케일을 크게 가야 될 것 같고, 유니온을 좀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팔고 돼 있는 거 사. 팔고 돼 있는 거 사고, 팔고 돼 있는 거 사고,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잉. 내가 만약에 맞춘다, 제일 낮은 것부터 들고 와야 되겠죠. 근데 교불에 쓰기 싫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딱히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아. 크게 리스크 크게 들고 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릉 한번 해달라고. 아, 무릉 해달라고? 매액 20% 차이 많이 나죠. 시간당 400 이상 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400 정도? 400 이상? 한 시간에 그 정도 나는 것 같아. 루시드 가능하죠. 나보다 수공도 다 높은데. 3만인데 루시드를 못 가는 건 좀 그렇지. 당연히 가능하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스케일 크게 가야지. 유니온 키우고. 그 방법 없어. 끌고 가는 거 별론 것 같아요. 액세서리 나는 노르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스탯이 조금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게 크니까 아무래도 마무리돼 있는 거 사는 게 좋긴 하죠. 가격도 그만큼 나가겠지만. 이렇게 합시다. 결론은 뭐다? 반지부터 크게 들고 와야지 뭐. 스케일 크기 그렇죠. 22성 깔끔하게 돼 있는 것들 들고 와야 돼. 에디 큐브 할 거 아니면은 안 되지. 에디 큐브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많이 들긴 해요. 그리고 섀도우 같은 경우는 놀장 효율 잘 받는 캐릭터예요. 부스탯이 힘까지 있어가지고. 궁금하신 점? 놀장이 아케인 수업이 없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해. 누군가 접겠지. 기다려야지 뭐. 직접 할 순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기다리는 동안 유니온 하세요. 그게 맞아요. 보홍 40% 먹고 럭 먹고 공 먹고 방모 먹고 힘 먹고. 방모는 거의 필요 없을 것 같고 있으면 좋긴 하지. 그럼 이것만 해도 크리 부족한 거 채우면서 더 좋아지겠죠? 크리 몇이에요? 크리 100 아닐 것 같은데? 71% 크리 올려야 돼요, 이거. 아시죠? 왠지? 크리가 낫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잘못 보는 건가? 제가 이상하게 보나요? 크리 100입니까? 그런가? 크리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크뎀이 떨어진 건가? 근데 키 세팅 하다 하네. 미안합니다. 크리가 100인가 보군요. 오케이. 됐어. 미안합니다. 오케이. 아주 깔끔한. 큰 리스크 갔다 와야 될 거. 무릉 한번 하자고. 오케이. 무릉 한번 가봅시다.